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3월 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44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8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회에 동참하는 모든 참소망의 성도님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고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놀랍게 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그 광경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것은 어떤 장면에 대한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묘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에게는 그토록 낯설고도 신비롭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뭐라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고 담아낼 수 없는 그 놀라운 광경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놀라운 광경에 압도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홀연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더니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엉겁결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이 와서 그들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자들이 주위를 둘러보니 그곳에는 예수님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마가가 전해주는 변화산 사건의 전말입니다. 이제 이 사건이 주는 의미를 곰곰이 새겨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이유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을까요? 마태와 마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의 내용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께서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오르셨다고 말합니다. 물론 기도하러 반드시 산에 오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산에 올랐다는 것은 일상적인 삶의 공간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 지친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선 비상의 공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마가는 예수님이 오르신 산을 높은 산이라고 특정하여 말합니다. 이는 해발고도의 높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비상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사람들이 산에 오르는 까닭은 자명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것도 이세벨을 피해 달아나던 엘리야가 호렙산에 오른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의 시인도 이 같은 사실을 노래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곧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말하는 예수님이 오르신 높은 산은 비일상적인 삶의 자리, 곧 하나님의 현존 앞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비일상적인 자리에서 자기들의 스승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늘 자신들과 함께 다니시며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가련한 사람들 마음에 하늘의 생기를 불어넣어 그 삶을 일으켜 세우시던 마음 따뜻한 예수님, 또 스스로 거룩하다, 의롭다 자부하던 이들로부터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사랑의 눈빛을 잃지 않으셨던 사랑의 예수님이 그산 위에서는 전혀 다른 분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너무도 잘 안다고 여겼던 예수님에게서 너무도 낯선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때에야 비로소 그곳에서 예수님의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곧 빛이셨고 하늘이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그 산에서 인생이라는 티끌 속에 감추어졌던 빛, 곧 절대를 보았습니다. 곧 예수님 안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현현을 보았던 것입니다.
놀라운 고향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더욱더 놀랍게 한 것은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두고 성서학자들은 율법과 예언의 대표자인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예언의 완성자라는 것을 확증적으로 보여주고자 함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는 모세의 성품을 가지고 오신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 예언자가 와서 주님 오실기를 닦을 것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곧 나중에 제자들이 황홀경에서 깨어났을 때 그들 곁에 오직 예수님만 계셨다는 사실은 모세와 엘리야가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증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해석이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참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본문임에는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그 광경에 압도당하여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옛날 유대에서는 귀한 손님이 왔을 경우 특별히 자신들이 쓰는 거처와 구분되는 초막을 지어 모시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손님들을 편안히 모시려는 배려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세상 염려, 근심이 없는 순수한 기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 황홀한 광경에 넋을 잃고 너무도 좋아서 초막 셋을 지어 모두가 함께 산 위에 머물기를 희망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말한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가끔 베드로와 같이 신앙의 신비한 체험이나 느낌에 젖을 때그 황홀한 시간에 오래 머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 우리의 삶은 산 아래 마을에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 체험이 우리의 비근한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육화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곧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놀라운 성령의 체험과 함께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뒤엉켜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까를 늘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거룩의 체험은 우리를 탈속적인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그 일상의 삶을 가장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새롭게 빚으시려는 주님의 꿈에 물들고 동참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을 따름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사순절 순례의 여정을 지나며 우리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마음에도 주님의 환한 빛이 깃들기를 빕니다. 또한 주님의 마음과 깊은 일치를 이룰 수 있기를 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십자가를 이제는 기꺼운 마음으로 지고 하늘을 향한 순례의 길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내리시기를 빕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입대어 살아가며, 우리가 허망한 열정과 욕망을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이웃들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의 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며 언제든 마음 시린 이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선한 용기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이 또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작은 평화와 생명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든든히 세워져감을 보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에 입대어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품으리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그 그늘 아래 내 생명.